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에듀테크 세션은 프로덕트 제품과 광고 애드버타이징을 저희가 제목으로도 미리 결합을 해봤습니다. 프로덕타이징이라는 제목으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캠페인에서 과연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가 어떻게 광고에 사용되었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얻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사례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브랜드 워낙 또 이미 잘 알고 계신 브랜드인데요. 먼저 브랜드 소개를 빙그레 마케팅 팀의 이우성 팀장님께서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빙그레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담당하고 있는 대열 제품 팀의 팀장 이우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자리에 또 바나나 맛 우유의 그 캠페인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 어떤 저희가 제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고 부담 없이 의견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나나 맛 우유에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루에 80만 개가 팔리고 있고요. 17년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 2천억 달성했습니다. 바나나 우유 시장에서는 85% 그리고 현재 브랜드 인지도는 98%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바나나 맛 우유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또 그만큼의 또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잘 알려지고 충분히 많이 구매하는 그런 브랜드를 더욱 많이 팔리게 하고 더 많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과제가 사실 그렇게 쉬운 숙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뭐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드시게 만들거나 자주 먹게 만들거나 아니면 안 드시는 분들을 드시게 만들거나. 네, 저희는 이제 후자로서 생각을 했고요. 사실 30, 40대 이상만 돼도 이제 바나나 맛 우유 하면 뭐 목욕탕이라든지 뭐 기차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상시키실 정도로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젊은 고객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캠페인을 해보자. 근데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늘 갖고 있는 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희 비단 바나나 맛 우유라는 브랜드를 담당하는 저희가 아니라 사실 어느 기업에나 있는 그런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좀 그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넋두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은 사실 거의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웬만한 이슈 없으면은 추가가 되지 않는 그런 변수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코바코에서 주최하는 그 미디어 교육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분이 SK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경쟁사인 KT와 광고를 이제 경쟁을 해서 효과를 비교하는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요지는 이랬습니다. 본인들이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KT에서 150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밀렸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200억을 투자하자. 그래서 실제로 200억을 써서 효과를 본 것까지 저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진 형이다,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해결책을 모든 브랜드나 모든 기업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예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같은 효과가 아닌 더 나은 효과, 효율성도 더 나은 효율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좀 과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에 대한 부분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에서 과연 바나나 맛 우유는 뭘까?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30, 40대에서는 굉장히 강한 TPO죠. 뭐 목욕탕, 또 부모님이 목욕탕에서 사주시는 또 나름대로의 다 TPO가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원 오브 뎀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냥 맛있고 즐거운 브랜드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은 그런 세대를 살아온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밀레니얼 세대에게 바나나 맛 우유를 좀 의미 있게 심어주자
이게 이제 저희의 또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광고의 의사결정 부분인데요. 사실 광고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내부,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광고주, 클라이언트 내부 조직으로 들어오면 관여가 되게 쉬운 사실 컨텐츠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러니까 투메니 쿡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속담은 요리사가 많으면 음식을 망친다는 그런 속담으로 비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광고의 의사결정자가 많다는 게 약간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 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그 작은 이제 한 분이 그 한 꼬집으로 이렇게 딱 넣는 화면이 그 장면이 보이시잖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막 티격태격 싸울 때 이렇게 간단하게 넣는데 이 한 꼬집이 정말 이 요리를 확 달라지게 하는 그런 그 공감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모델. 갑자기 사장님이 또는 임원분이 잘 보시다가 아, 너무 좋은데 광고 모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확 바꿔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타겟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 따님이라든지 아내분이라든지 자기 가족분들 중에 이제 이 해당되는 타겟이라는 분을 이제 들먹이면서 나의 딸은 요즘 누굴 좋아해? 라는 그 한마디로 광고 모델을 확 바꾸는. 사실 근데 광고를 만들다 보면 모델이 바뀌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의사결정자가 많고 쉽게 그렇게 건네는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평범하고 결국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 뭐라 그럴까 멀멀한 심심한 그런 광고가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던 중에 2016년에 그런 같은 취지로 시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 사진은 저희가 16년도에 옐로우 카페라고 해서 바나나마두유를 테마로 한 카페를 동대문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나마두유로 만든 메뉴와 디저트 그리고 열쇠고리 같은 그런 MD 상품들을 카페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다는 반응이 반복되고 있죠 말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올리브영하고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바나나마두유 화장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낀 부분은 이렇게 바나나마두유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들을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호감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좀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보시는 키링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걸 당시에 2,000원의 판매가를 정하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왼쪽 화면 위에 사진이 이 키링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1시에 동대문 아울렛에 오픈을 하면 아침 새벽부터 또는 전날 밤에 오셔가지고 저 키링을 구매하려고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3,000원에 팔 걸 괜히 2,000원에 팔았다 이런 그 자본주의의 그런 마인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아이템이 소비자들을 즐겁게 한다면 이게 또 광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광고의 목적이 소비자들에게 해당되는 브랜드를 상기시키고 호감을 주는 게 목적이면 꼭 그렇게 영상 콘텐츠도 있지만 이런 식의 아이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아아마두유라고 저희는 불렀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나나마두유의 자음을 빼서 그 해당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써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패키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하루에 80만 개가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분명 소비자 접점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이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분들을 뽑아서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5개 광고로 리워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참신한 아이디어, 괜찮은 키워드들을 모아서 해당되는 인원을 뽑고 그거를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5개 광고에 이제 본인 얼굴이 나온 버전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저희가 얻은 부분이 이 미디어라는 게 소비자 접점이라면 이런 패키지도 그런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것도 결국엔 TV나 어떤 유튜브에 얼마 하는 것도 미디어 플랜이지만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 바나나마두유 아이템을 가지고 젊은 층에게 재미를 주자, 새로움을 주자. 근데 단 저희가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주인공은 그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막 그런 캠페인들을 기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젊은 세대들한테 위로를 주자. 힘내. 괜찮아. 근데 사실 그분들은 신경도 안 쓰시는 거죠. 뭐 왜 네가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의미 없는 어떤 영혼이 없다고 하죠.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장난감을 드리고 그분들이 즐기게 만들자. 그런 콘텐츠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디어도 저희가 새로운 형태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앞서 그 키링이 옐로 카페라는 그 창구를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이번에는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가장 또 커버리지가 높은 그런 온라인 사이트 중에 하나인 G마켓에 이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G마켓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할 건데 같이 해주실 수 있겠냐고 이제 문의를 드렸는데 또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고 뭐 신박한 쇼케이스라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또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는데 또 기여를 G마켓의 담당자분들이 해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부도 사실은 그런 아이템이 온라인 구매 G마켓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해당되는 미디어 역할을 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뒤에도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이제 예산 부분인데 결국엔 저희가 스트로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저희가 그거를 다시 판매 수익이 있으면 이걸 뭐 회사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다시 미디어 비용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제한된 예산이지만 저희가 그런 수익을 생기게 만들고 그걸 다시 미디어 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한테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재밌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저희한테 주시는 문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즐거운 상상을 했느냐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이거를 내부에서 허락을 해주셨냐, 이걸 내부 조직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니라는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내부의 의사결정자가 많고 생각들이 다른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근데 저희가 사실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 그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매니저들을 다 브랜드 단으로 다 쪼개고 해당 팀장들한테 이런 광고에 대한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상무님이 그냥 믿고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미디어의 하나의 또 변화의 트렌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점점 더 윗세대들이 이 미디어가 최근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니들이 해. 책임도 너희가 져. 그러면 저희는 뭐 어차피 책임은 늘 져왔고 뭐 권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 게 너무 사실은 되게 큰 저희한테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해주신 어떤 그런 내부 조직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연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기업 입장에서는 좀 바꿔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희의 이런 생각과 기획을 뒤에 이노레드라는 멋진 대행사에서 얼마나 완성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키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네. 마이스트로 캠페인 혹시 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혹은 이 제품 사셔서 해보셨던 분들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탄생하고 전개돼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실게요. 먼저 컨셉이 굉장히 독특했고 우유하고 같이 접목시켰던 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니드를 만족시켜주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재미있게 풀어내서 스토리 있고 재미있게 연출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투영시켜서 만든 광고인 것 같아서 바나나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마이스트로 시리즈를 뽑았어요. 마이스트로 알콜 좀비 주원이의 마음까지 채운다. 강한 남자 광남이의 마음까지 채운다. 맵찔이 주원이의 마음까지 채운다. 먹개비 광남이의 마음까지 채운다. 자석 커플의 마음까지 채운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네.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마이스트로 캠페인을 다 끝마치고 나서 중앙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앙대에 연합 동아리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잘 몰랐지만 대학생이 뽑은 좋은 광고라는 시상식이 매년 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2017년에 빙그레 마이스트로 캠페인이 TV 바이럴 부분 대상에 수상을 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고요. 사실 지금 부산국제광고제가 훨씬 더 이제 광고에 심도가 깊으신 분들이 직접 이제 심사를 하시는 권위 있는 광고제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상을 받았던 게 지금도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타겟한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상이었거든요. 우리가 타겟으로 한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고 그 사람들이 브랜드에게 상을 줬고 그게 이제 대상이라는 큰 기쁨으로 갈 수 있어서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고요. 그렇게 상을 주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 지금 저기 뒤에 좀 20대 분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밀레니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스마트폰을 한번 키면은 한꺼번에 세 가지 자아가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가 매우 가능한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걸로 이제 마케터 분들이 많이 이제 소비자들을 공부하고 이제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더욱더 알기 힘들어지는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스트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 먼저 했던 것은 코크리에이션 워크샵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빙그레 클라이언트 분들 다수와 저희 이노레드 멤버 각 파트별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자를 두 달 가까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20대 분들 불러가지고 바나나 맛 우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미지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정겹고 익숙하고 나도 잘 알고 그런데 내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나랑 맞는 뭔가는 특히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데 나한테 확 와닿는 20대스러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 워크샵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주신 데이터에 따르면은 홍대 클럽 앞에 편의점에서 새벽 3시만 되면은 바나나 맛 우유가 동이 난대요. 왜 그럴까? 속이 쓰리죠. 새벽 3시 홍대는 굉장히 이제 그 힘을 다시 살리고 싶은 분들이 해장을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20대들 바나나 맛 우유한테는 홍대의 새벽 3시 편의점이 더 친숙한 브랜드였습니다. 또 하나는 매운 음식 요새 많이 드시죠. 저 첫 줄 읽어보시면 치즈 떡볶이에 바나나 우유라는 영양사가 배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이제 또 매칭을 해주신 영양사분들.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바나나 맛 우유를 매운 것을 중화시키는 그 용도로 저희 브랜드와 이제 친숙함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바나나 맛 우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하니까 이제 직접 그리신 그림이에요. 네, 잘 그리지는 못하셨지만 자세히 보시면 빨대를 꽂아서 맛있게 바나나 맛 우유를 먹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좀 글씨를 알아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맨 첫 줄 보시면 빨대가 필수다. 계속 빨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나마 우유가 44년이라는 되게 오래된 브랜드인데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44년 동안 저 얇은 그 노란 빨대 하나를 갖고 계속 마시고 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소비자의 습관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이런 소비자들, 현재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동안 우리 국민들, 우리 이제 모든 세대들에서 바나나마 우유를 경험했던 경험들을 접목시켜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크리에이티브로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다 함께 고민을 했었고요. 실제 이 그 워크숍 당시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빠르게 스케치를 한 건데 빨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야, 남자답게 빙발을 먹게 해주자. 우유를 먹을 때 소리가 나면 어떨까? 한 번 먹을 때 커플들이 양쪽에서 빨 수 있는 빨대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다양한 마이스트로의 초석이 됐던 근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섯 가지 스트로우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해장에 필요한 좀비처럼 술 먹고 다음날 누워있는 그런 20대들에게 필요한 링거 스트로우, 그리고 매운 음식 정말 맵죠? 빠르게 진화하고 싶은 소화기를 형상하는 SOS 스트로우, 그리고 요새 또 모든 것은 인스타그램에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정말 좋은 사진으로 남을 수 있는 러브 스트로우, 그리고 이제 먹방도 이 당시 작년에도 뭐 올해는 더 이제 트렌디해졌지만 정말 덕후를 위한, 나는 하나로 모자라 많이 먹고 싶어 라는 이런 대식가를 위한 원샷 스트로우,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작은 빨대로 먹고 있으면 아, 쟤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답게 직경 9mm로 세 모금만의 바나나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자이언트 스트로우까지, 이 다섯 가지 스트로우를 저희가 실제 개발을 했고 마이스트로우라는 캠페인으로 당신의 취향을 정조준할 수 있는 빨대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클레임으로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빨대를 저희는 어떻게 알려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처음 저희는 이 각각 빨대 상황, 그리고 20대들이 이걸 어떻게 써왔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짧은 비디오 영상, 디지털 영상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타겟팅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런 댓글들 달리더라고요. 페이스북 댓글을 캡처했는데요. 이거 진심 내 필수템 아님? 맵찔이 생일에 이걸 줘야겠네. 야, 이게 내 얘기 아니면 너 얘기인 것 같아. 야, 이 다섯 개 중에 이거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거는 내 친구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소비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캠페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운영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 캠페인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재밌는 얘기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20대 소비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면 저 분무기 스트로우로 분명 몇 번을 뿌려야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정말 얇은 빨대와 그 두꺼운 그 자이언트 스트로우를 먹게 된다면 몇 초 만에 승부가 날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스몰톡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실화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영상으로 소비자들한테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거를 직접 소비자들이 가져보고 활용해보고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G마켓과 콜라보를 해서 세상에 없던 빨대, 신박한 쇼케이스라는 이름으로 3종 세트, 물론 2종이 있었지만 몇 가지 제품은 이제 정말 제품화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3종 세트를 G마켓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좀 고민이 됐었어요. 바나나마 우유가 편의점에서 드시면 하나에 이제 1,3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빨대 가격이 그거에 한 3배에서 4배, 5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 바나나마 우유 1,300원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빨대를 과연 사람들이 살까? 그리고 특히나 돈이 있는 직장인들도 아니고 20대들이 과연 이걸 살까? 했는데 G마켓에서 이걸 게시하고 나서 3시간 만에 전체 G마켓 베스트 1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희가 준비한 제품이 솔드아웃 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디지털 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썼지만요. 저희가 브랜드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옐로우 카페에서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드렸어요. 병원에서 보시는 그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링거를 갖고 다니는 진짜 그 링거 스탠드를 놓고 제품을 드시게 했더니 이런 표정으로 또 재밌게 이제 사진도 취해 주시고 드시고 계신 소비자들 모습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서는 다섯 가지 빨대 중에 인기도를 저희가 이제 세워봤는데요. 뭐 판매량 그리고 이제 영상의 뷰 그리고 인터랙션을 고려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부터 세 가지가 처음에 출시된 가장 이제 가격도 가장 저렴한 순으로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이걸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비싸더라도 신박하거나 내가 꼭 갖고 싶거나 희소성이 있는 제품에 소비자들이 아낌없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20대 밀레니엄 소비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경험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제목이죠. 프로덕타이징,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의 가장 큰 매력은 저희는 이 제품이 디지털을 만났을 때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크 밸류, 쉐어 밸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디지털에서 어떤 영상이 정말 이제 바이럴화 된다고 했을 때 토크 밸류가 있다, 쉐어 밸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상은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가 가미되면 이 두 가지 밸류가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스타그램에 올릴 가치가 있는가? 내 유튜브에 올릴 가치가 있는가? 포토 밸류와 비디오 밸류. 아까 보셨던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는 실제 자기 집에 저렇게 누워서 링거 빨대를 메고 내 인스타그램에 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10년 전에 UCC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Users Creative Content. 이게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를 만나면 진정하게 구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디지털 세대가 되었고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내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세대가 됐고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키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SBS 모닝와이드에서 취재를 해가셨더라고요. 자, 다음은 요즘 SNS에 퍼지고 있는 의문의 링거 인증샷.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링거요? 그중 인천에서 찍힌 한 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 전혀 안 아파 보이는데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찾기 시작한 아이 엄마. 사진에서 본 링거를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신난 이 분위기 뭐죠? 그리고 링거 호스를 입에 꽂는 이 상황 뭘까요? 아기가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긴 빨대도 처음 보고 누워서 먹으니까 좋아? 자, 이제야 밝혀진 링거의 정체 바로 긴 빨대였던 겁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포토밸류를 느끼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프로 눕방러들이 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에 어느 거치대에 저렇게 링거 빨대를 넣고 이불을 덮고 심지어 이제 아버님들을 이용하신 분 계셨더라고요. 잘 안 움직이시는 주말에 아버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증샷들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실제 이제 저분은 병원에서 실제 링거를 맡고 계신 분인데 옆에 링거 스트로를 설치하고 드시고 야구장에서도 힘내야 할 때 편하게 링거 스트로를 사용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러브 스트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찍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아기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너무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이 아낌없이 이제 러브 스트로를 사용을 해주셨고요. SOS 스트로는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소방관 분들이 저렇게 직접 매운 음식을 드시고 몇 컷의 저런
사진을 저희에게 일일이 정성 들여서 올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진화하신 거죠. 이렇게 인스타에서 포토 밸류를 느낀 소비자가 정말 많았고요. 유튜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이스트로 마실게요. 출시했어 드디어! 나의 두 달간의 기다림을 해결시켜줄 SOS 스트로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이상해. 안 먹어. 됐다, 딱 껴지네요. 네. 사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광고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서 파워 인스타그래머나 파워 유튜버를 제휴를 통해서 이제 광고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마이스트로우는 이런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진해서 마이스트로우를 본인의 컨텐츠 아이템으로 사용을 해주신 거예요. 100여 건이 넘는 영상들이 올라왔고요. 아까 보셨던 벤츠부터 정말 초딩 유튜버까지 모두 합해보면 1천만 뷰가 넘는 자발적인 그런 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작했던 다섯 가지 빨대 영상까지 그 뷰를 합쳐보면 무려 5천만 뷰 라는 놀라운 숫자를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중복은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이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로 인해서 그냥 영상을 보는 포토 밸류와 그 비디오 밸류를 이제 본인들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산해낸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 코틀러가 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말해주고 보여주면 기억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에게 참여를 시키면 그건 이해하게 될 거야.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덕트를 소비자들한테 지어줌으로써 그들에게 더 깊이 있는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번 프로덕타이징의 아주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참여를 시켰던 두 번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크리에이션 팀 팀장 어미래입니다. 마이스트로 캠페인 작년에 진행한 후에 저희가 단지캠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단지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지원 팀장이 발표한 마이스트로 캠페인이 빅한 그런 웨이브를 만드는 캠페인,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면 저희 컨텐츠 크리에이션 팀에서 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하고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소셜 운영이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나나마두유도 페이스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만 5천 명 정도의 이제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의 주 타겟은 여기에도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1, 3, 2, 4의 남자, 여자, 학생들을 주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지캠을 탄생시킨 거는 작은 컨텐츠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은 상상을 했던 것들을 사실 실행까지는 힘들지만 컨텐츠로서 한번 만들어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저희가 많이 나왔었던 게 단지 하나를 먹기에는 좀 크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미니어처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소셜에서 탄생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선풍기에 무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소셜 컨텐츠로 저희가 탄생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양말도 여러 가지 색깔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딸기맛 양말, 바나나맛 양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셜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에도 저희는 이노베이션이 항상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단지캠의 시작도 소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7년 만우절에 저희가 대부분의 소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우절에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뭐 청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M&M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만우절에 이제 쏟고 있는데요. 바나나마두유에서도 작년에 이제 만우절 컨텐츠로 어떤 걸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필터가 나왔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바나나마두유의 노랑색, 딸기마두유의 분홍색, 메론마두유의 초록색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터 앱이 나왔다고 한번 뻥을 쳐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인터랙션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하거나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토탈 인터랙션이 1만 이상이 나왔었고 진짜 예쁘다, 아, 날 로그 필터 같다, 인생 필터 각이다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거짓말로 올렸는데 소셜에서는 친구들을 막 태그를 하면서 나 이거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진짜 예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소비자들이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을 얻고 필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필터를 만들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를 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굉장히 좋은 필터들이 많잖아요. 그 필터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정말 기가 막힌 필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바나나마두유의 감성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나마두유가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그냥 다른 데서 만들어내는 필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희만 가지고 있는 추억이라던가 레트로한 감성이라던가 사랑, 우정을 이 필터 안에 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소셜 운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소셜미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셜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싫으면 정말 싫어하고요. 싫어요 표시도 하고 친구까지 태그해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좋으면 또 친구들을 태그해서 이거 정말 레알 신박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소셜에서는 자기 감정을 마구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우절 콘텐츠가 정말 우리는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저희가 단지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1324에 그러니까 뭐 중, 고, 대학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단지캠으로 이야기를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지금 핸드폰 안에도 필터 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필터가 뭐 한두 가지는 있지만 사실은 필터라는 새로운 앱이 나오면은 다운부터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들의 one of them, 필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의 경쟁사는 그냥 맛있는 우유가 아니고요. 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종의 인기 있는 앱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총 7개의 카테고리에서 21종의 필터를 기획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바나나마두유면 바나나마두유 노랑 필터에 ABC, 초록 필터에 ABC 이렇게 해서 총 21가지의 이제 필터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그냥 색깔만 있는 필터가 아니고 사실 1974년에 바나나마두유가 탄생을 했거든요. 이때 탄생한 것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감성까지 더해서 저희가 총 7개, 21가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이 뭐 실행을 하신 것들 보면은 그 1974 필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좀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1974 필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노랑 단지 필터인데요. 굉장히 여행하면서 그 사진이 감성적이고 좋게 나오게끔 저희가 필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론 맛을 이제 차용했던 초록 단지 필터는요. 초록색이 굉장히 좀 촌스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필터들을 보면은 그 초록 색깔을 저희가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이용을 하게 된 필터로 꼽혔습니다. 사실 색깔뿐만 아니라 저희가
앱의 디테일한 요소까지도 사실 단지 쉐입을 다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의 육각형 모양이 시그니처 이제 모양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작은 디테일한 뭐 명도 조절이라던가 아래 이제 필터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쉐입까지도 저희가 그 단지 육각형 모양을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브랜드가 많이 더해지고 드러날수록 소비자들은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근데 워낙에 친숙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실 때 너무 귀엽고 저 프레임이 너무 재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87만 이상이 되었어요. 사실 구닥이 처음에 막 뜰 때 100만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KPI 자체가 저희는 한 10만 명 정도만 다운로드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주셨고요. 출시 5일 만에 각종 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그리고 사진 앱 부분에서 둘 다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랑 저희가 배달의 민족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에는 워낙에 플레이스토어에는 많은 앱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무료 앱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진 앱에서 저희가 이기게 되었고 처음에 이제 1974를 만들 때도 구닥 앱을 조금 저희가 많이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경계를 했었어요. 근데 구닥도 이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단지캠은 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국내 타겟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국내에서 진행하는 되게 작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를 넘어서 갑자기 글로벌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했지만 태국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대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단지캠을 다운로드를 받아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한글로 단지캠 해서 이제 해시태그로 본인들의 이제 셀카와 많은 사진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단지캠을 만들면서 각종 앱들을 경쟁자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많은 이제 앱의 리뷰들을 보면은 단지캠이 인생캠이다. 정말 좋고 아날로그를 넘어선 것 같다. 푸디와 같이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아 이거 허투루 만들지 않았구나. 그리고 정말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구나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만우절 컨텐츠 이제 가짜 약간의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말로 앱을 만들면서 실현을 하게 되었고요. 다시 그 실현한 것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시 소셜미디어로 가지고 와서 단지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또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올린 사진들을 저희 컨텐츠로 만들고 또한 오디맛 우유가 나왔을 때 저희가 필터 앱을 한번 추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맛의 컨텐츠는 또 단지캠으로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할 만큼 지속적인 이야기거리를 생성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두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굉장히 소비자들하고 가까워졌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진행했던 마이스트로 단지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고요. 사실 저희 부제가 좀 길었는데 소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 광고 아닌 광고였어요. 전형적인 광고가 아니라 바로 제품이랑 필터 앱으로 전형적인 광고 같지 않은 광고로 밀레니얼들에게 다가갔던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에드테크 세션으로 저희가 초대받아서 조금 의아하기도 했는데 여기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기술이라고는 좀 보이지 않죠. AR, VR 하면 어떠세요? 굉장히 파워풀한 기술을 갖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4, 5년 전에 벌써 이제 들어보신 기술인데 사실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 소비자들은 조금 더 저 단어들에 조금 지쳐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을 먼저 바라보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터치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이노레드는 사실 기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에 영감을 주는 하나의 도구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술 퍼스트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덕트가 별 기술이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 회사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라는 분야를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디자인 전문 회사인 키니어 디포트라는 회사와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실제 이제 거기에 근무하셨던 한국인 그 멤버가 저희 회사에 조인해서 지금은 또 막강한 팀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례를 소개하고 이번 세션을 마칠게요. 하기스라는 기저귀 브랜드에서 모멘트 캠이라는 캠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저귀 회사에서 왜 저런 캠을 만들었어? 하기스의 브랜드 슬로건이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여정이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캠코더는요, 엄마와 아기의 옷 그 목 아래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아마 육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기가 정말 저렇게 이제 가끔 귀여운 표정을 지을 때 핸드폰을 꺼내서 찍으려고 하면 애가 이미 이제 울고 있고 그 순간을 되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 캠코더를 그러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버튼을 누르면 앞뒤 1분에 영상이 자동으로 레코딩이 돼서 데이터에 축적이 돼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고 내가 담고 싶었던 내 시선 그대로의 시선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더 감동을 얻었던 거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어함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심지어 육아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엄마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신데요. 어머님들이 이거를 경험하고 저희한테 해주신 말은 아, 내가 아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저렇게 해맑았구나. 아이의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볼지를 내가 다시 거울로 봄으로써 힘든 육아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하기스와 함께 힘든 여정을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캠페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보다는 저희는 소비자를 먼저 탐구하고 깊은 관찰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이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저희는 휴먼이라는 단어, 인간에 대한 깊은 관찰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바나나맛 우유 프로덕타이징의 에듀테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